다음 소식입니다. 신용대출 급증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동안 신용등급이 높고 연봉도 높아서 저금리로 많이 빌릴 수 있었던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원들의 신용대출이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부 조슬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 금감원이 네. 신용대출 관리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이 어제 5대 시중은행 담당자를 포함해서 올 들어 대출 급증세를 주도했던 신용대출 급증세를 주도했던 카카오뱅크 대출 담당 임원과 화상회의를 열고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이달 들어서만 1조 1,400억 원 증가하는 등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어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건데요. 우선 금감원은 은행들을 상대로 고액 신용대출의 범위 또 대출 속도 조절 계획 등을 담은 신용대출 관리 계획 방안을 당국에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현장 점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대출을 조이기 시작할 거냐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많은데 고소득이나 고신용자의 신용대출이 타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신용대출이 급증한 배경에 말씀하신 고소득, 이 고신용자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용대출 금리가 신용 1, 2등급 기준으로 화면 보시는 것처럼 2%대 초반에 불과하고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비대면 상품을 내놓으면서 이 고소득, 고신용자들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이들이 받은 고액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로로 전용되는 점을 현재 우려하고 있는데요. 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상황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이 대출 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신용대출을 옥죄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자칫 서민들의 돈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고소득,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한 핀셋 신용대출 관리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은행들의 이 신용대출 속도 조절을 당부한 건 분명 맞지만 생계형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는 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대출과 별개로 요즘 자산가들의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보니까 은행에 있던 돈을 증권사로 옮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은행에 한마디로 돈을 맡겨도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자금 이동이 좀 올 들어 두드러진 모습인데 예금이나 이 채권 위주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에서 벗어나 증권사 계좌로 직접 돈을 옮겨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증권사들도 다양한 투자 이슈에 대한 조언과 가업 상속, 증여 관련 전문 상담과 같은 다양한 자산 관리 프로그램 등을 내세우면서 요즘 자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